반드시하죠. 왜 그 똑똑한 걸로 그럼 미드와 대모도 못하고. 이거는 공식을 넣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고 그 공식을 모르면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겠다고 한 사람은요 그 수학 공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 북한도 분명히 수학에서는 공식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공식을 그 공식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때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이 대다수가 계십니다. 어쩌겠어요. 지금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지만 제가 한국 사회에 나오고 계시는 후에 들어와서 이제 언어 발음 교정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걸요 대한민국의 그 명망 높으신 MBC, KBS, SBS 아나운서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하니까 안 됩니다. 예쁘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고 저렇게 또랑또랑기만 할까 이거밖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석을 직접 해봤습니다. 피와 살로 안겨와야 될 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괴로워야 되고 그래야지 새겨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뭐 아무게 하면 무엇을 받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뭔가를 신청을 해야 돼.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주소 좀 불러봐 주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알아듣죠? 네, 간간이 튀어나오는 단어 몇 개라든가 아니면 우연히 일부러 말하고 있는 이런 사투리 야 네 뭐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말은 또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런 익숙된 우리 일상에 들어오지 않았던 익숙된 다른 단어 이런 거는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 저건 우리랑 다른 단어. 근데 북한 말을 특별히 규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선입니다. 요게 바로 공식이라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 보게 되면 문법에서 보게 되면 토 어가 되는 거예요. 의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토에 붙는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는데 예를 들어서 고은경이에요. 자 우리 분들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죠? 고은경입니다. 고 하게 되면 입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근데 북한 사람들 이러지 못합니다. 고은 하게 되면 입이 찢어져야 돼요 이렇게. 은경 고은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 진짜. 거운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또 일부 저기서도 지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게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예, 한국에 와서 우리는 많이 저도 말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성 말투를 하게 되면요 원래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아 저녁에 그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싫어요 아 싫다고요 어머 그랬어요? 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질질 끌어져요. 아 엄마 저녁엔 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서울 말과는 좀 다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개성의 사투리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개성에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레벨 테스트를 다 올려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아 진짜 개성 사람이지. 왜냐면 우리가 공통점을 저 사람과 상대를 하는데 나와의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쉽잖아요. 이런 명분으로 찾는 거면 솔직해지면 되는데 굳이 개성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 안 통하죠. 제가 아주 귀가 쓸데없이 밝습니다. 자 고은경 우리는 씌어지는 대로 그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고은경이 북한 분들께서 말하면 거은경이에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한국말은 씁니다라보다 요 예요가 많다고 하니까 예요 에요 뭐 이런 게 많다고 하니까 또 이거 거은경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었어요? 거은경 이게 저런 거 들었을 때 제가 받아 적거든요 이렇게 써요. 거운경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실제로, 실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 이제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개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북쪽 지역에, 북측 지역에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한 결과, 저희 최동생 학급이 몽땅 다 낙제 학급으로 됐습니다. 왜냐면, 만경대 고향집, 집은 작아도, 앞들엔 복숭아, 뒤울엔 앵두나무. 라고 해야 되는데, 만경대 거향집 막 이렇게 읽어주신 거야. 집은 작아도 하니까 만경대는 만경대라고 다 썼고요. 집은 작아도 했는데 작아더 앞두렌 했는데 앞두렌 하니까 앞두렌 복숭아 했는데 스타벅스의 벅자를 갖다 씁니다. 복숭아 이런 식으로 다 썼어요. 이거 벌써 이거만 해도 이거 봐요. 12글자 중에 이거 벌써 이거 틀린 거 하나 둘 셋 네 글자 망했지 형 이거 맞아. 이 국어 선생님 가서 가자 잘려야 돼 그냥 다. 진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 잘라줘야 돼요. 학교에서 조치를 취한 게 안 되겠구나.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려줄게요. 그래서 정말로 쉬운 것들. 한국도 근데 많이 있거든요. 제가 문제점을 진짜 찾았어요. 제 강의안을 제가 보게 되면 진짜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도 정말 우리 분들도 이 발음을 교정하겠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냥 저에게 전화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을 할 때 주의할 점, 의식적으로 요거만 인지해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억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억양. 억양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의 억양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개성하나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막 어디 가셨어요? 다양다양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뭐 흔히 말하기를 미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나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에 목소리가 커지요. 네, 여러 사람도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을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한국에서의 이제 남북한 이제 언어사전. 제가 원래 이제 국어 전공이었어가지고 국어라든가 문법 이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따지는 거 좋아하지만 따지다가 보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탈북민들과 알게 되면 요거는 요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금 알려드릴 거고. 사이 시옷. 중요하겠어요. 시옷을요. 이 시옷자가 사이에 끼었다는 거잖아요. 뭘 그런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여기 시옷이라고 쓰잖아요. 북한은요. 시읏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음. 그 다음에 발음이에요. 발음? 억양.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나열을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물론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어머나 그랬었어? 그랬었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다 시읒받침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나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을 하겠어요. 그래도 뭐 개떡같이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으니까 그래도 뭐 뜻은 대충 아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다만은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냥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정말 눈이 있잖아요. 막 이거 백화점 가서 사진 보면서 눈을 막 닦고 막 그러고 싶지만 이런 걸 봐도 저는 막 이래요 진짜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언어학자분들께서 북한의 언어도 남북통일사전이라고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남북통일국어사전이라고 그런 거 할 때 뭐 지역별로 데려다가 해야지 이거를 지나요. 뭐 꼭대기 사람만 데려면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그 진짜로 연구를 하고 싶다면은 팁인데 이거 진짜 꿀팁이야 꿀팁이야. 예. 응? 지역별로도 뽑고 연령별로도 뽑아야 되고 학벌 응? 학벌 쪽으로도 이제 응? 학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응. 학력으로도 뽑아야 되고 응? 이게 진짜 이게 성별로도 뽑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이 사람들이 다 고정된 사람들만 가서 내 주관적인 편견만 가지고 이거 북한말을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우리나라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들 이거 너무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우리나라 학자분들께서 이거를 해야지. 왜냐면 지역이 왜 중요한지 우리 그러잖아요 뭐 아니 서울말하고 진짜 보게 되면 서울말하고 저 경상도말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게 사이시옷이라는 게 사실은 한글 맞춤법에서 합성어의 경계 표시. 아, 그래, 뭐, 사이. 그 어떤 사이. 음문론적으로는 이제 사이시옷 현상이 나타날 때 그 시옷의 이름을 쓰는 거라고 해요. 근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제 우리말쌤 고영근의 문법과 테스트. 서울대학교 거예요, 이거.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이거 다, 어머, 보세요. 이거 다 그냥 틀려요. 게다가 가격대, 대금 이용을 뜻하는 값뿐만 아니라 수치의 뜻을 나타내는 값 앞에도 결과값, 연수값, 상수값, 소리값, 실회값, 절대값, 최대값, 최소값처럼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어야 된대요, 적을 때는. 절대값 할 때는 그냥 절대적인 절대값 할 때는. 그러면, 절대값. 어머나, 어떡해. 북한의 사이시옷은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여기는 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정말 북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랬어요. 응? 남한과 북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 북한은 물론 이거를 너무 안 쓰니까 말해요. 사이시옷을 잘 안 붙이게 되면은 정말 많은 혼동이 와요. 또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뭐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사이시옷에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뭐 이제 우리 보게 되면 빗바람 하게 되면 어떻게 쓰나? 빗바람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지요, 맞죠? 빗물 하게 되면 빗물이 내린다, 빗물이 뭐 떨어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낙순물 하게 되면 낙순물 이렇게 해야 되나? 나에다가 여기 처음에 하는 니은 맞으면 순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순. 원래대로, 발음대로. 제가 알기로는요, 대한민국은 순순히 다 발음이 붙여지는데도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국이 더 세밀해요, 이게. 그런데 전통을 좀 고수한 건 그래도 북한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좀더 괜찮거나, 혹은 같기도 할 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표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쓴다면은 북한은 이렇게는 안 쓰는 거예요. 빗바람? 비가 오는데 바람이 또 불어. 이게 순순히 이렇게 가지고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비바람. 비바람 몰아쳐온다. 그 빗물. 비가 와서 어떠한 곳에 담겼더니 물이 고였다. 그냥 비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북한계 되게 좋지 않나요? 대신에 같은 건 또 있어요. 봐봐요. 수도물. 읽을 때 수돗물 하는데, 쓸 때는 그냥 수돗물로 이렇게 씁니다.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어가 될수 있고, 이거가 단어가 될수 있는 건 고유어 그대로 적는 경향이 있어요, 북한에서. 근데 혼동이 갈 적이 많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근데 여기는 숫돗을 붙이나요, 한국은. 그쵸? 여기다가 깻잎을 썼다. 깨잎. 원래 깻잎인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안 하죠? 깻잎. 깻잎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깻잎 아이러니한 것도 많은데, 이거는 언어학자들의 몫이겠죠, 아무래도. 자, 아무튼 북한과 남한 하게 되면 그래도 한국이 사이시옷이 더 복잡하다. 정말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이를테면 북한에는 아주 듬성듬, 뜨문이 있는 이런, 막, 피자집, 뭐, 호프집, 막, 아, 피자집 어떻겠어요? 진짜? 궁금하네. 그냥 피자를 만드는 집이잖아. 그럼 피자집이라고 쓰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봐야 되나? 그러면 호프집. 호프집.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우리 카페 하게 되면 그럼 카페라고 써야 되나? 카페. 근데 이거 카페라고 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럼 호프집은 호프집이라고 해요? 호프집이라고 그래야 돼요? 호프집이야? 호프집이야, 이거. 사이시옷, 이거 연구 진짜. 이거는 아리송달송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결론은, 이런 사이시옷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못 알아듣는다. 아닙니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도 역시나 여기서도 북한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제 배움의 자세를 취해서 한국의 훌륭하신 분들께 이렇게 좀 많은 조언을 좀 들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 분들께서는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거를 좀 양해해주고 이해해주면 좀더 교류와 소통이 좀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두음이죠. 두음에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음. 한국에 와서 제가, 원래 이제 본명이 리씨잖아요. 아우, 이제 리 해도 이제 소리가 안 나가네요. 예전에는 아주 또랑또랑하고 맑고 창창하게 리자가 그렇게 발음이 잘 되더니 한국에 와가지고서 이 리자가 발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씨가 너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시길 저희 집에 놀러 온 애들한테 여기 이 씨가 누구냐? 여기 리씨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했더니 저희 집에서 그때 쌀밥을 탁 커가지고 이제 밥이 밥상이 이제 왔는데 너희들은 가서 저기 가서 저 죽하고 깡내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밥을 먹는 사람은 이씨들 뿐이더러. 막 이러면서. 그 이씨, 리씨만 이 밥을, 이 밥을. 이 밥인데, 이 팝으로 되죠, 이것도. 아, 이건 또 뭐라 봐야 되나, 진짜. 니 팝인가? 아, 이게 진짜. 자, 두음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두음이 두 가지 음이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제가 또 찾아냈어요. 이것도, 요걸 봤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자고 리자하고 이거 저거 되면 안 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니은하고 리을이잖아요. 이거에다가 니은,
리을. 근데 된 니은? 된 니을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이응 보게 되면 막, 이응하는데, 아니, 쌍이응 막 이렇게 돼야 될 줄. 이런 것만 두 개씩 안 달아붙냐고요,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땐 히읗도 그래요. 그 쌍히읗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 이거 뭐야? 창조야, 지금. 언어와 문법의 창조야? 아, 요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제가 하도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거 뭐뭐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이게 되게 웃긴 게 또, 어떤 분께서, 니은에서 리을 넘어갈 때이 발음. 이거 보게 되면, 뭐가, 자, 우리는 노력이라고 쓰지요. 북한은 로력이라고 씁니다. 노동, 로동. 실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건 아니지. 여자. 얘네는 여자로 쓰잖아요. 그랬더니, 구성 요소라는 단어를 쓸 때, 구성 요소.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는 구성 요소라고 쓴대. 말도 안 돼. 요소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북한에서. 뇨소? 뭘까요? 비료. 버려갔네, 또. 비료. 뇨소 비료라고 있죠. 비료 중에서. 막, 복합 비료, 뇨소 비료. 이거 할때 여기는 요소 비료라고 하잖아요. 요소 비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구성 요소인데 구성 뇨소라고. 이게 북이고, 이게 남.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량반. 이라고 쓰지? 여기 양반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양반이라고 쓴대, 북한이. 아닙니다, 여기. 대학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스피치 못지않게 다음 시간에서는, 남과 북에서 쓰여지는 언어의 음색이라던가, 음량이라던가, 언어의 변화라던가, 온도라던가, 이런 스피치 영역까지, 통틀어 작업을 한 분량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되게 재미있습니다.